도자기 작가들과 전통 옹기가 만나면 어떤 작품이 탄생될까? 전통 옹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미감이 결합된 옹기록다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옹기 문화와 가치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뜻깊은 의미가 담긴 전시회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옹기를 가지고 생활용품으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잊혀져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옹기 작업을 한번 해달라 하는 옹기 마을에 있는 옹기 작가하고 협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옹기 흙을 가지고 옹기 가마에서 옹기 마을에서 작업을 해서 지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8명의 도예가들과 옹기 장인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옹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통 옹기 기술의 현대적 아이디어가 만나서 새로운 창조물을 탄생시킨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령지역 유약하고 남창 옹기 유약인데 만들기를 이 도자기 기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제 이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다랑 아니다. 그런데 형태가 기법 자체는 옹기 스타일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옹기 맛이 나죠. 전체적인 이해로 보면 도자기와 옹기가 같이 들었잖아. 도자기 40년 이상 한 양반이 옹기로서 표현을 해봤다. 옹기 기법으로 타령으로 했습니다. 타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 때 한 이만 한 이 정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이제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래 뭐 하여튼 잘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옹기의 전통 기술과 현대 도자기의 만남은 옹기의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집지를 했는데 이게 회령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회령 지역에서 이 유약과 현재 쓰임을 만들어냈는데 저희들이 이건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썼기 때문에 도자기 유약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거는 최초에 출발할 때 옹기 유약입니다. 저는 옹기 형태, 그러니까 영남 옹기의 형태는 여기까지는 영남 옹기의 형태인데 이거는 위에 꼭지를 빼는 바람에 병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독옷의 어떤 역할은 하지는 못하지만 꽃병이나 장식용으로는 바꿔본 겁니다. 사실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요것만큼만 변화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장독의 형태로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했던 게 아니고 단시일 내에 작업을 하고 서로 의논했기 때문에 아마 시일이 지나면서 다시 또 한번 이런 계기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자유롭고 볼거리가 많은, 쓸거리가 많은 그런 작업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전시는 4월 7일까지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에 있는 옹기박물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